아니, 저는 지금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좀잘 듣다 보니까 꽃뱀이랑 제비도 사랑을 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거면 그거는 범법행위는 사랑을 아니겠지만 빙자한 사기지. 그거를 사랑은 빌미로 아니죠. 돈을 뜯어내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꽃뱀한테 그래요. 크게 당한 적 있다고 치고 재산도 뭐다 날렸어요. 그런데 그 여자랑 그래서 헤어지고 새로운 여자를 만나죠. 그러면 이 여자는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고 만나지.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당하는 거 아닙니까? 한번 당했다 그래가지고 꽃뱀인지 아닌지 이거 어떻게 뭐 알아보려고 이러다 보면 사람 못 만나잖아요. 맞아. 계속 반복. 이정우 씨는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경험은 없으시죠? 아니, 저는 뭐 황혼도 아니고 아니잖아요. 그런데 꽃뱀을 가까이서 본 적은 많죠. 제가 거기에 당한 건 아니지만, 주변에, 왜냐면 연예인들도 그렇고, 운동선수들, 스포츠스타 주변에는 꽃뱀이 있기에 마련이에요. 네. 아, 지금 꽃뱀하고 제비를 말씀드렸는데, 그들이 사랑을 한다라고 하고, 그 사랑 때문에 어떤 물질적 이익을 취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직업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돈을 뜯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들은 그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꽃뱀 제비가 약을 타거나, 또 혹은 여행을 가자고 어르신들의 그 상대자 이성에게 꼬시고 있는 이런 행위들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또 쌈짓돈 노리고 있고 퇴직금 노리고 있습니다. 아까 이계인 씨가 물어봤잖아요. 도대체 꽃뱀이 어떤 종이고 사랑은 어떤 종이냐 했는데, 만약에 이계인 씨가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단지 그녀가 명품만 원한다, 이건 사랑이에요. 헤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녀가 갑자기 5천만 원짜리 통장이나 아니면 모아놓으신 닭알몇개 팔았어요, 그걸 달라고 하면 그건 꽃뱀인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젊었을 적에는, 20대, 30대에는 사실 꽃뱀분한테, 꽃제비한테 당하더라도 자기가 사랑을 잃어도 재기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게 건강이 있고 나이가 있거든요. 근데 60대 화혼이 돼서 만약에 꽃뱀한테 걸려서 자기의 노후연금이나 퇴직금을 다 날린다면은 사실은 그분한테는 암 말기 선고, 사형 선고가 내린 것처럼 대부분 선택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은 며느리 아들 보기에 창피하고, 야,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살았는데 내 아들 며느리한테 이거를 어떻게 보여갖고. 아니, 그 남자들이 착각하는 게, 그게 무슨 나의 외로운 영혼을 달래줬다. 정말 내가 남자로서 존재를 못 느꼈는데 어느 날 너무 아름다운 여자가 나타나서 내가 남자라는 본능을 깨우쳐줬다. 정말 내가 남자구나. 남자를 느끼게 한이 여자한테 모든 걸 줘도 난안 아깝다. 그 생각이 얼마큼 가겠냐고요. 그 착각이거든요. 피해자분들 착각하는 게 뭐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어떤 유명한 제비가 있었는데, 진짜 강남에 유명한 그 귀부인들 한 20명 정도를 이렇게 속여가지고 거액을 편취했는데, 그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신고를 안 했어요. 그리고 경찰서 조사를 받으러 가도 그 사람은 절대 제비가 아니다. 나는 그 사람 끝까지 믿는다. 끝까지 자기가 피해자라는 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요, 이게 공감을 하는 게, 저 같은 경우도 겉으로는 되게 화려하고 남자친구가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 꼭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아니, 꼭 그렇게 보이지는 실제로. 아, 그런데 실제로는 사실 되게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으니까 되게 외롭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누군가가 정말 한결같이 이렇게 문자하고 챙겨주고 만나고 이렇다면 그게 설사 제비인지 아닌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믿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끝까지 부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외로운 게 전화해. 아니, 예.